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첫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18% 감소한 수치인데요. 전국적으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도 147곳에 달합니다. 입학생 감소 현실 가운데 대전의 한 대안학교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교육자문위원회를 위촉하며 10주년을 맞은 새로남 기독학교 기념 감사 예배 현장. 황시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성도들. 그리고 전교생의 비전을 담은 그림들. 새로남 기독학교는 개교 10주년을 기념하며 사진 부스와 다양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선 초등가정 사로납 창단의 특송과 중등가정 오케스트라 연주로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간증과 인터뷰로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교육받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새로남 기독학교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313명의 입학생과 56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날 새로남 기독학교 조성희 교장은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이사장 오정호 목사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자문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 약 620명의 우리 아이들과 104명의 우리 교직원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닮은꼴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새로남 기독학교 교육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받는, 그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펼쳐질 줄 확신합니다. 폐교를 앞둔 학교들 가운데 꾸준한 입학생 증가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새로남 기독학교. 건강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